저희 삼층도 배차팀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경영 지원부 팀인데요. 네. 뭐 저도 이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실이냐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서포터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네. 여기에는 뭐 정산, 회계, 그 다음에 뭐 보험 관련된 부터 네. 해서 그 다음에 뭐 영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 차주님들하고 또 직결되는 우리 이제 관리팀부터 해서 예, 안전 배차팀 다음으로 우리 사장님들 서포터를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좀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네, 차주님들한테는 꼭 또 중요한. 그렇죠.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제 여기 지금, 네, 안 이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번, 어떤 일을 지금 맡고 계시죠, 이사님은? 아, 저는 저희 상민통운에서 그 배차를 받으시는 저희 지입차주분들에게 양질의 물동량을 드리는 그런 물류 관련된 업무를 네. 총괄하고 있는 안호선 이사라고 합니다. 네. 네. 양질의 물동량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배차를 어떤 물량을 받아서 어떻게 소화하고 지입차주들 입장에서 가장 운송하기 편하고 네. 또 거기에 맞는 또 대가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일자리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운송회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물량을 찾아내고 우리 것으로 확보하는데 저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결국은 그게 저희 차주님들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물동량이 어떤 거에 따라서 차주님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네네. 네네네. 네, 저희 이제 안 이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근무를 하셔가지고서 저희에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상당한 많은 물동량을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방금 2층 사무실을 배차 사무실 갔다 오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배차를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공급망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네요. 네네네. 최대 핵심.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요. 저기 안녕하세요. 네. 일하고 계신데 너무 네. 죄송한 거 아닌가 모르고 네. 바쁘시죠? 네. 네. 여기 어떤 일을 지금 맡고 계시는지 잠깐. 저는 주로 이제 전무님이 주로 저희는 도로 연수를 진행하고 계신데 도로 연수요? 네. 일정이 바쁘실 때는 제가 투입을 하고 저희 주된 업무는 이제 저희 차주님들 일하시는 차량 관리 현장에서 발생된 돌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너무 중요하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차주님들의 도로 연수, 그다음에 네. 차량 관리, 네.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차에 관련된 네. 뭐 일들이 돌발 상황들을 네. 거기에 바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네. 그러면 밤에도 혹시 네, 그렇죠. 밤에도 연락이 오면 바로 받아서 즉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수고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이제 이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일반인은 솔직히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차주 경력이 있어야만이 네. 그거를 우리 차주님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 방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야간에도 아무래도 24시간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돌발사항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12년 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도 노화된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해결을 하시는 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잠을 못 주무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체력 관리를 엄청 잘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정말 잘 하시는 분이고. 점점 믿음이 가는 국민통운입니다. 네. 네네. 네네. 저 또한 이 팀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업무를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까 2층도 그렇고 여자 직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직원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응대를 하게 되면 좀 묵뚝뚝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섬세한 부분들이 맞아요. 여자분들이 예, 많으시니까. 맞아요. 섬세한 게 있으니까. 통운업에도 여자분들이 하실 일들이 많고. 네, 행정적인 부분이 뭐 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뭐 본의 아니게 뭐 벌칙금 관련된 것도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납부를 먼저 해드리거든요. 바쁘시니까. 예, 그런 부분도 네 그럼요. 또 보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작은 차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와서 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칙금 관련된 거, 회계, 정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여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층까지 쭉 이렇게 소개를 받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 4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 네, 여기는 저희 상민통운의 맨 위에 층에 이제 4층 네. 예, VIP 룸입니다. 아. 이곳은 이제 어떠한 곳이냐면은요. 아까 뭐 여러 우리 직원들 이렇게 만나봤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제 화주님들, 네. 예, 그러니까 사장님들 매출하고 직결되는 곳이죠. 네네. 어떠한 물건을 실려가려면 그렇죠. 예, 물건을 생산을 갖고 계시는 네. 그 화주님들과의 계약을 성사하는 네. 예,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진짜 제가 지금 쭉 보면서 느낀 점이요. 화주님들이나 또 우리 그 차주님들 다 VIP로 모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뭐 차주님들도 물론 정말 중요하시지만 네. 또 화주님들이 네. 저희한테 물건을 주셔야만이 우리 직원이 배차를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소는 이제 화주님들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곳이자 또 저희가 이제 영업무 아카데미 이제 집 사기 관련된 강연을 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우리 이제 변호사님과의 또 만남의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또 변호사님도 소개시켜드리고. 네네. 저 변호사분도 소정의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예, 뭐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소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VIP 룸. VIP 룸이네요. 네, VIP 룸인 네네. 거죠. 보시면은 여기도 상당하게 뭐 소파도 좀 편하게. 네네. 예, 편하게 좀 준비를 했고, 여기도 간단하게 뭐. 다과도 할 수 있는 네. 준비를.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민통운 그 차주분들이나 화주분들 저희가 진짜 같이 뜻만 모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되게 희망이 생기네요. 네, 일단은 삼박자가 저는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일단은 우리 사장님들 제일 중요한 우리 차주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그 물동량으로 배차를 또 잘 해야겠죠. 네네. 그리고 우리 또 화주님들. 네네. 화주님들도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정말 흔히 말하면요. 꽃길만 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물동량을 주시면은 우리 직원이 그거를 또 잘 또 짐을 꾸려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배차를 하고 네. 그러면 또 그 배차를 받으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또 안전하게 운행을 하셔서 이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삼박자가 좀 맞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1층 커피숍도 진짜 뭐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 차주님들을 위해서 또 제공을 하시고 네네 그런 부분은요 직원분들 위해서 또 제공을 하시고 네 뭐 아까 보셨으면 카페가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아마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임대로 아마 많이 내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그런 마인드는 절대 아니시고요. 좀 많은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계시면은 그런 부분을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려고 예. 하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변호사 관련된 것도 무상으로 원래 일반 회사들이 변호사 관련된 부분을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하나요? 전혀 없죠. 예, 그런 부분도 그 혜택을 제가 받은 1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진짜 거의 상민통운을 고집하시면서 계속 네, 저도 이끌어오셨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픔이 좀 있거든요. 네. 집사기를 당했는데. 저희 이제 황철호 대표님 도움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저희 대표님이 어떤 마인드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네네네. 네, 너무 많은데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아주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 그럼 오늘 상민통운 저희가 일단은 뭐 외부와 내부 그리고 뭐 직원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민통운의 진짜 최대 장점 그리고 우리 차주님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골라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